성격이 오락가락해. 본인이. 그리고 내가 앉자마자 웃었잖아. 천상 여자야. 겉으로는. 그리고 남들이 본인 되게 수줍음 많고 착하고 여리여리하고 순진하게 알지? 근데 너 아니다? 절대 아니야. 응? 절대 아니래. 우리 애기씨가 그래, 지금. 저 언니 무서운 언니래. 한번 화나면 다 뒤집어 엎나 봐, 엄마. 근데 특정 인물한테 너가 그런다? 너 가족들, 이런 데서 너 성격 안 내비치지? 가족들 앞에서만 앞에서만 그래? 그럼 그 누가, 주변 사람들한테만 주변 사람들한테만 착하게 보이는 거야? 아니요 주변 사람이랑 가족한테만 안안 그러고.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안 그래?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족들이랑 니, 너가 친한 사람들한테만 니가 막 지랄맞고 이런 성격을 보여주고, 별로 안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들한테는 요조숙녀야? 그냥 네 낯가리고 이러고 말도 안 하고 너 나도 안 가리잖아. 둘다안 가려요? 안 가려. 아 진짜요? 그냥 성격이 이거다? 저 사람이 나를 첫 느낌으로, 첫인상으로 내가 원래 성격을 보여주면, 나를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간 보는 거야, 니 스스로가. 아 그래서 내가 내 원래 성격을 보여도 될까? 간 보다가 될것 같으면은 이제 친해지면서 보이고, 그러면, 아, 나 원래, 너 원래 안 그랬잖아가 아니라, 아, 얘 원래 쾌활한 애구나. 원래 좀 성격 있는 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지랄맞게 하면은 네 성격 다 보여주면 사람들한테 너 옆에 붙어있으면 아무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있으면 그 남자친구한테만 또 지랄하는 것을 보여줘? 아, 왜 걔한테 스트레스 다 풀어갖고 남자한테 도망가게 만들어? 응? 어? 야. 여고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한테 요조숙녀처럼 보이고, 어? 주변 사람들한테 뭐, 가족이든 누구든 내본 성격을 보이면,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여자니까라고 하겠는데, 이거는 뭐, 남자를 갖다가, 그냥 걔, 쌍, 무시, 그냥, 어, 막 이러면서. 위 안에 앉자마자부터 너 화내는 거밖에 안 보여서 그래. 너 되게 예민해. 아, 제가요? 그리고 자존심 겁나 세, 너. 그리고 내 말이 다 맞아야 돼, 너. 맞아요. 내 주장 다 맞아야 되고, 내 주장 내세웠는데 남들이 아니라고 그러고, 내거 동요 안 해주면, 어? 인정 안 해주면 너막 화내. 무서워, 너. 그래서 너가 깡따구가 있다, 너도. 응? 그런 깡은 있어. 근데 정말 쓰잘데기 없는 깡이야. 정말 인생에 살면서 필요 없는 깡만 가지고 있는데, 너가 지금 내가 봤을 땐, 네가 하고 있는 거를 원래 계속 쭉 밀고 나가야 되냐? 아니면 다른 거를 새롭게 배워서 뭔가를 변화를 줘야 되냐? 너 그거 궁금해서 왔지? 대답을 해요, 대답을. 어떻게 이렇게 하지 하겠어요? 말고. 근데 네 성격이 먼저 보여서 성격을 먼저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너가 또 네가 자존심이 엄청 센 애기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리면 오히려 그걸 치고 가는 게 아니라, 너 그냥 다 놓고 싶어 해. 맞아. 짜증나. 남들은 라이벌 옆에다 붙여놓으면, 그거 불타갖고 내가 어떻게든 이겨야지? 넌 이런데, 넌 라이벌이 딱 생기잖아? 그럼 하기 싫어. 짜증나. 그리고 네가 뭐 막히는 거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막 재밌게 풀고 잘 했어. 근데 막 새로운 거 배우면서 뭔가 딱 막히면, 이거를 뚫고 지나가면 너는 성공하거든? 안 하고 싶어. 아, 귀찮고 짜증나. 근데 넌 수학을 해야 돼. 넌 숫자랑 연관돼서 하는 일을 해야지만 돼. 왜? 너 혼자 머리 잘 굴리거든. 맞아 솟는 거지. 머리 겁나 많이 굴리거든. 너 솔직히 그, 하, 너 한글 책 읽을래? 너 수학 문제 풀래? 그럼 너 문제 푼다 그래. 너가 문, 이거 문과 이런 쪽으로는 좀 약해. 말빨 이런 거 약해. 그래서 너 무대뿔 우기는 거야, 사람들한테. 근데 네가 이런 걸로 답 내리고 이런 뭐 정리하고 계산하고 이런 면에서는 되게 이게 머리가 잘 굴러가거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그쪽 계통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난 그걸로 쭉 밀고 가야 네 자리를 안 잃어. 근데 중간에 네가 지금 이걸 하던 거를 그만두고
다른 거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중간, 그러니까 중간까지는 잘갈 거야. 근데 네가 포기를 할 거야. 왜? 거기는 또 다른 관문이 계속 있을 거래. 너 뭘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은행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아, 근데 그쪽도 숫자긴 숫자거든? 네. 근데 내가 그랬잖아. 이쪽으로 가게 되면 너는 무슨 관문을 계속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막힐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 말이 은행원 요새 시험 많이 보지 않아요? 시험 많이 보는 거는 모르겠는데, 조금 여자가 되게 좀 힘들다고. 여자가? 네. 거기서 좀 막 갑질도 하고 막 그렇다고. 남자가 좀 더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남자 직원은 그러니까 은행은 편한데, 남자는 네, 편한데, 여자들은 네. 그러면서 힘들다고? 네. 맞아. 갑질도 갑질이고, 모르겠어. 너 그쪽 일 가잖아? 그럼 평가받고 뭔가를 되게 많이 해야 될 거래. 근데 너 그거에서 네가 포기하게 생겼어. 근데 얘는 나 혼자 물고 뜯고 파고 해서 네가 마무리 지으면 되거든. 네가 하는 일은. 뭘 맡으면. 아니 뭔 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대. 뭔 일이에요 근데? 그 내가 회계 쪽 하고 있어요. 회계랑 아~ 인사 쪽 회사 다니고 있어요. 회계. 그러면 그거 맞네. 내가 뭔가를 일 네. 처리를 해서 결과물만 보여주면 되는 거다. 맞게. 네. 그치? 그럼 그거 해요. 원래 하던 거. 회계 쪽으로 아예요? 어, 그리고 네가 여러 사람 만나는 걸 못해. 그 네 성격 다 죽이고 네 이러고 고분고분하고 할 수 있겠어? 너 누가 건드리면 니는 받아쳐야 되거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 직업도 포함이야. 네. 근데 네 성격상 그게 안 맞아.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네, 조금. 근데 그냥 직장이 괜찮고 안정권에 들어 보이니까 너 이거 하고 싶은 거지? 네, 그냥. 은행원이라는 자체가. 아, 네, 그것도 그렇고 그냥 미래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 회계 쪽은 아니라서? 네, 회계는 그냥 좀 회계랑 은행원이랑 약간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은행원 쪽으로 더 마음이 가는 건 맞아요. 마음은? 네. 근데 내가 봤을 적에는 네가 간다라고 하면 내가 말릴 순 없어. 네. 근데 처음 시작은 중간까지는 잘 가되 네가 끝까지 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야지가 좋은 거잖아. 그냥 너가 중도 포기할 것 같거든. 그러면은 흐지부지 될 것 같고 너 스스로 자체가 네가 나이가 어리니까 이게 직업을 바꾸려면 지금이 적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가 지금 이쪽으로 쏠릴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지금 있는 직장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거든? 사람들이 좀 나빠요. 사람들이? 아니. 근데 너 이쪽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나쁠 것 같아? 그건 맞는데 여기서 거의 왕따 당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너가 뭐 시키면 짜증 부리잖아. 네가 눈으로 짜증을 내고 행동으로 짜증을 내고 하니까 어른들이 널 미워하는 거야. 아. 너도 모르게 사람이 편해지잖아? 그럼 네 본 모습이 나와. 행동으로 말을 안 해도 아, 막 귀찮고 짜증나고 막 버거운 일도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가 그렇게 짜증 부리고 있고 시키는 거 하면은 하기 싫은 티 팍팍 내는데 누가 널 예뻐하겠어? 솔직히 너 이렇게 비비는 거 못해. 절대 못해. 누가 너한테 착하다고 해? 모르는 사람들이? 야, 모르는 사람들이 나도 착하대. 어? 야, 모르는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싸가지 없게 하면 이상한 거잖아. 그쵸. 근데 겉으로 보기엔 되게 순진해 보이거든. 엄청 착하게 보여. 할 말 못하는 애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무서워. 근데 어쨌든 내가 봤을 적에는 네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오래 있을 것 같진 않아. 분명히 2년 안에 네가 이동수를 끼고 갈 거긴 한데 지금 있는 회사보다 더 나은 회사로 갈 거지 밑바닥으로 갈 회사가 나는 보이지가 않거든. 무슨 말인지 네. 알아요? 그래서 네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있는다라고 해도 너한테는 피해가 아닐 거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은행 쪽으로 빠져도 내가 했던 말을 너는 안고 가셔야 될 거야. 분명히 너 손님이랑 싸운다 야. 우기는 손님들이랑. 진짜 힘든 직업이래 그것도. 네, 그렇다고는. 너가 자신 있으면 가.
근데 얘도 어쨌든 숫자랑 관련된 일이니까 그 숫자랑 관련된 일은 맞아. 맞는데 좀 너가 뭐 진짜 자신 있으면 난 네가 그 회계라고 했잖아. 그쪽도 공무원이 있나? 네, 회계사, 아, 세무사. 난 그걸로 갔으면 좋겠어. 원래 회계사도 생각을 했었어요. 응, 은행보다는 네가 진짜 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기 이걸로 만족 못 하겠습니다. 분명히 난 직업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은행 말고 같이 뭐 회계사 뭐 네가 아까 말한 그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네가 나중엔 더 편할 거야. 네 성격대로 할수 있는 부분도 생길 거고 분명히 난 그렇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가면 쓰지 마. 어? 이거 어떻게 보면 가면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네가 나중에 꼬여버려. 너가 자꾸 사람들한테 재평가받게 된단 말이야. 사회에서. 네 친구들은 이해해줄 수 있어. 아, 쟤 원래 저래. 그냥 뭐 그렇게 귀엽게 봐주고 가족들 앞에서 지랄을 떨어도 친척들 앞에서는 지랄을 못 떨어. 그러면은 가족들은 아, 그래. 그래도 친척들한테는 어우 예쁘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그거 갖고 뭐 어떡하겠어 네가 그러는 걸. 그치만 사회에 나가서 네가 아까 왕따 당하고 있어라고 했지. 그 말이 네가 만든 거야. 사람들이 네가 기운이 나빠서 네가 운이 안 좋아서 구설수비가 있는 게 아니라 너 행동이 알게 모르게 네본 아, 저도 성격이 모르게. 나오다 보니까 어른들이 그걸 쟤 뭐지? 착한 척하는 건가? 순진한 척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너를 예쁘게 보기보다는 좀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내가 봤을 때는 너를 갖다가 집에서 나무라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불만이 가득 차 있고 사랑을 줘도 왜 모자르다 그러고 정을 줘도 왜 모자르다 그래? 그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충족이 되면 오히려 반대로 이게 되나? 왜 갈구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까? 만약에 네가 남자친구가 있어. 그러면은 남자친구도 너를 좋아하니까 만나니까 사랑을 해주겠지? 근데 너는 왜 남자친구를 개 잡듯이, 쥐 잡듯이 잡으면서 왜못 믿어? 그러면서 왜 맨날 놓쳐? 맞아요. 근데 사랑을 충분히 주는 것 같거든? 지나갔던 사람들도 줬던 것 같거든? 만족을 넌 줘요. 네가 네 복을 다 차고 있어, 지금. 아, 그래요? 그러면 결론은 넌 이거야. 네가 그렇게 가면 속으로 살고 있으니까 남들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네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안 돼.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착한 척 해야 되고 막 이런데 실제로는 아니잖아. 그거에 대한 네만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 나는. 너 스스로 자체도. 근데 네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러겠지. 저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닐 거야. 너도 모르게 네가 일부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슴속에서 그걸 느끼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남들도 그러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100% 사랑을 보여줘도 이게 안 믿겨져. 맞지? 네. 얘가 나 좋대. 맨날 24시간 연락해도 너는 의심이 돼. 왜? 너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해돼? 아, 네. 그러니까 너부터 바뀌어야지. 네가 다른 사람들, 네가 누굴 만나든 그 시점이 달라질 텐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이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이야. 이중인격으로 살다 보니까 남들도 내 남자친구도 이중인격으로 살겠지. 못 믿어. 그럼 얘 조져. 그럼 얘 떠나. 그래놓고 울어. 난 인복이 지질나게 없네. 난왜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근데 무당인 내가 봤을 땐너 사랑받고 살았어. 네가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네. 이렇게 되는 것 왜 우리가 과하면 모자란 것만도 못하다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 너딱그 짝이야. 아니, 복의 겨우 미쳤구나. 이 말밖에 안 나와. 응? 복의 겨우 미쳤구나. 진짜 모자른 사람들은 모자라갖고 울고 있는데, 넌 넘쳐나는데 그것도 모자라다고 울고 있어. 그럼 누가 불쌍한 거야, 그러면? 네가 속상해도 어쩔 수 없어. 그걸 네가 인정하고 네가 받아들여야지 앞으로 네 삶이 편해.
그렇잖아. 이왕 살 거 네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지 불안하게 살고 싶진 않잖아. 네. 그러니까 너부터가 조금 고쳐져야 될 것 같아. 너 솔직히 말해봐. 너 부모님이 너 사랑 안 해줬어? 아니요. 너 안 믿어줬어? 아니요. 근데 왜 지랄해? 그러게요. 그치? 그리고 너가 되게 예쁨 많이 받은 것 같아. 너 형제 있어? 오빠. 어. 네. 근데 네가 되게 예쁨 많이 받았거든? 네. 니네 오빠보다? 맞아. 어, 맞아요. 내가 봤을 땐 그래. 근데 너는 왜 그런 거 도대체? 딴 집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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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밑에 형제들이 여자 그 밑에 동생들이 울어갖고 여기서 외롭다고 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넌 여자라서 예쁨 받았거든? 그치? 딸이라서 예쁨 받았거든? 맞아요. 오빠도 되게 예뻐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게 모자르대? 그러게요. 아니면은 이걸 수도 있겠다. 너무 사랑만 받다 보니까 사회 나오고 밖에 나왔는데 네가 그러니까 온실속 화초였던 거야. 근데 이 화초를 갖다 밖에 딱 내놓으니까 바람도 불고 햇빛도 쬐야 되고 태풍도 맞아야 되고 막 그래. 근데 네가 그걸 혼자 이겨낼 자신이 없으니까 너도 모르게 자꾸 반대로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욕 안 먹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어. 근데 결론은 너가 고쳐야 되는 거야. 누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너가 고쳐야지만 될 수 있는 거거든? 네. 그거는 무당이 구슬해줘도 못 바꿔줘요, 네 성격은. 아. 그렇잖아. 그쵸. 어떻게 성격을 바꿔. 그럼 나도 구슬 열댓번 했겠다. 그럼 난 자신감 넘쳐나겠지. 난 자신감이 부족하니까. 난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서 바꿔야지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던 일 그냥 계속 쭉 하시고 그거 토대로 네가 거기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회계사든 뭐든 있다면 그쪽으로 난 갔으면 좋겠어. 이해 가시죠? 네. 응. 그리고 네. 사랑 받으면 베풀 똑같이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네. 뭐라고 하지 마. 네한테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어? 네. 알았지? 근데 응. 제가 삼재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응. 근데 너는요. 너라고 미안해 해서 네. 미안해 나보다 한참 동생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삼재라서 기운 안 좋아서 뭐가 엎어지는 것보다 그냥 네 그 중심 너만의 네 중심을 찾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 그리고 삼재 때문에 네가 흔들리는 건 이렇게 네가 지금 안 해도 되는 뭐 결정권을 내려야 된다든가 뭐 굳이 은행원으로 안 가도 될 거를 네가 하던 일이 잘하고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서 네가 이쪽에 대한 피해를 봤으면 삼재 때문에 네가 안 해도 될 선택을 해갖고 네가 힘들었구나 이런 말이 나올 텐데 뭐 진작에 하기 전에 물어봤고 난 네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가면 잘 풀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듣고 네가 판단해서 잘 선택하시면 돼요. 얘는요? 얘는 뭐 사귀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가 좀 궁금해요. 어떤 사람인지가 그거는 내가 이거 끄고 얘기해 줄게. 네.